오케이, 아셨습니다. 자, 보시면 육각 허브인데요. 육각 허브. 그래서 이렇게 허브가 하다 보니 달아 없어져요. 보시면 여기 달았죠. 이렇게 앞에 끄트머리가 살짝 달았죠. 이게 들어가서 유격이 엄청 심해요. 이게. 유격이 엄청 심한데요. 자, 이 메탈 옵션은 딱딱 들어, 완전히 딱 들어갔어요. 그쵸. 이런 플라스틱과 메탈은 저게 틀리죠. 그 뭐랄까, 가공도가 틀리고, 요건 완벽하게 들기 때문에 핀이, 여기 핀이 딱 듣고, 그 다음에 육각, 여기 간격이 완전히 0, 100분의 1 오차도 없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허브가 갈지 않게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플라스틱일 때는 얘가 갈리거나, 핀이 살짝 이제 그 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 만약에 주행할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얘는 살살살 조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보여드리죠. 이거를 접어야 됩니다. 이건 8mm에요, 8mm. 땅이 7mm인데 얘는 8mm입니다, 8mm. 살짝살짝 조이면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요거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더 이상 작업을 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 회원님께, 요 회원님, 작업하신 이 당사자, 이 차주님께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민셉에다가 와이드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갈리는 거, 끝에 갈렸잖아요, 이렇게요. 갈린 거를 안 갈리게 해서,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는 휠, 요거 안에 간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핀이라든가 무리가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주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 전보단 자빠름이 없을 거예요. 자빠름이 없지만은, 그렇죠. 넓어졌죠. 확실히 넓어졌죠. 자빠름이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네.